이곳은 내가 새로 발령받은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다. 이제 여름이 오는 만큼 할 일도 많이 달라져서 나는 많이 배우고 있다. 훈상씨. 네. 오늘 훈상씨 처음 왔으니까 점심 메뉴는 훈상씨 먹고 싶은 걸로 할까요? 이거 제가 골라도 되는 거예요? 편하게 말해봐요. 그러면 그 월곶 포구에 있는 포구? 제가 무슨 실수라도? 아, 지금 포구 예방 기간이라서 다들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 저 사람은 작년 포구 예방 기간 때 그늘만 몇 번은 넘게 폈다 접었다 했거든요. 그 월곶포 거기에서 뭐 점심 메뉴 뭐 먹고 싶어요? 거기가 진짜 맛있는 깡풍기라고 있는데. 깡풍이라고? 다들 어디를 가시는 거죠? 다들 강풍으로 알아듣고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평소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강풍 예보는 없을 것 같은. 속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로 매우 강력한 강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풍은 저 멀리서 동행정복지센터의 계절별 재난 대응은 봄에는 산불 대비, 여름은 폭우 대비와 폭염 대비, 가을에는 태풍 대비, 겨울은 폭설 대비를 하며 계절별로 재난 대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사시사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합니다. 관련 내용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